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,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. 예전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후일 독립정부가 조직되면 정부의 뜻을 쓸고 문지기가 되고 싶다 소망하며 호를 고쳤었는데 내호 백범, 바로 이런 뜻입니다. 평범하고 낮은 사람, 백범. 그런데 지금 이 미천한 사람에게 지독한 소리만 들려요. 사방이 어둡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, 피와 살이 터지는 소리, 죽음은 도처에 깔려있고 세상은 무자비하기만 합니다. 아!
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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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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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나난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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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나난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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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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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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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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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나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 가시리 가시리 자네들 먼저 갔는가? 정말 자네들 먼저 갔는가? 내가 미안하네. 그래도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.
혈혈 단신 간혈의 몸으로 치약 같은 노둠을 뚫고 압록강을 여섯 번이나 건넜던 용기. 독립운동이라는 게 총칼만 필요한 게 아니었지. 후동 어머니, 나 얼른 밥 주라요. 아이는 나 봐줄 테니. 성의 시절 어느 날 선생님 돌아오셔서 부동 어머니 나 얼른 밥 주소 하시며 들춰본 아이를 봐준다 하시네. 급한 마음으로 먼저 보내고 나를 위로하려고 어찌나 애를 쓰던지 이듬해 나라 위에 폭탄 던지고 그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내 미흡한 고마움이나마 표현했을 터인데. 자네 통해 처음 받은 생일상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영광으로만 기억할 글쎄. 사모님 돌아가신 선생님 생신 얼마나 마음이 적적하실까. 이 손으로 해드릴 것 가히 없어서 따뜻한 생일상 차려드리 선생님 묵묵히 드셔주시네. 나 떠나면 누가 챙길까. 나 살아온 반평생 나라 잃은 군대에 그저 초라한 이복의 매헌! 백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을 살리는 기회를 선택하겠다던 자네의 신념에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네. 후일 지하에서 만나세! 이
1932년 4월 29일 거사를 떠나기 전 그 날아침 나를 떠나보내시던 김구 선생님 자고 계시던 손목 시계 보았네 죽으러 가는 밤 새 시계 차고가 무엇하리 나도 선생님 시계 보물이 나의 하늘아 아직 강무에 쌓인 나의 사랑하는 Ah!
일터나 봅니다. 지락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네요. 나 같은 백정,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. 자, 저기 새 아침이 밝아오네요.
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쳐버리지 못한 약속이야. 하늘
날이 잦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소원이 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하겠소.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이오라고 할 것이오. 또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말할 겁니다. 나의 소원은 오직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! 완전한 자주 독립.
소원은 이거뿐. 이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. 나의 소원은 이거뿐. 나의 소원은 이거뿐. 가자 가자 서라.
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국립합창단이 제대로 이렇게 콘서트홀에서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제대로 연주한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기죠. 네, 지금 확진자도 또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마조마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꽉 자리를 뭐 거리두기로 앉았지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국립합창단이 3월 4월 달 제가 연주도 못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힘든 국민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로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한 게 있어요. 우리 전임 작곡자인 오병희 선생님이 괜찮아요. 그 다음에 힘내라 대한민국을 오늘 작곡하시는 우영원 선생님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앵콜을 하나 더 들으셨으면 좋겠죠? 네. 우리 고영렬 씨를 초청해서 힘내라 대한민국 앵콜곡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인생만 사는